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위기, 그 철학적 해법과 진단에 대해서 김상일 한신대 전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새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차이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부자와 서민 간의 차이도 나타나고, 그래서 과연 어떤 세계관, 어떤 그 정치 경제 시스템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찰을 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서양의 이 철학을 두루 섭렵하시고 한철학의 대가이신 우리 김상일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도 이제 통일뉴스에 이 코로나 위기에 대한 철학적 진단에 대해서 기고도 하셨던데요. 자, 지금 이제 이 현재 미국의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 굉장히 많습니다. 190만 정도, 200만이 넘었고요. 사망자도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압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군을 동원해가지고 진압한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 과연 미국식 가치관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 압도적인 1위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지금 이 코로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흑인 압살.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이상하게 이 세 가지 변수가 결합되어 있죠. 한꺼번에 결합이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결합이 돼서 이게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이 삼자의 이 결합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최악의 지금 결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인종차별, 뭐 이거 하나만 두고 말한다면 사실은 전 미국에서 지금 산 기간이 한 40년이 넘습니다. 유학 가서부터 시작하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인종차별 그 하나만 두고 볼 때에 도리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이 미국 사람보다 이 사람 차별하는 것이 더 심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레시즘, 인종주의, 인종차별을 할 때에 미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거하고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서양 세계에서는 구라빠가 이제 사람의 이 피부 색깔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인종차별이 있는데 사람의 이 피부 색깔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미국에 보면 백인들이라 그러면 백인들이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보세요. 피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흑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커먼 사람이죠. 황인종, 백인 같은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인데 어쩌면 우리가 더 다인종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단 우리는 사람의 피부 색깔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타고난 건데 타고난 건데 이걸 서양 사람은 타고난 걸 가지고 이걸 차별하니 이건 피부 이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그래서 그냥 피부 색깔도 막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선천적인 원색적인 이걸 가지고 사람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말이죠. 문화 수준, 상당히 무슨 교육 수준, 특히 도육 수준, 사람 구실 못하는 이런 가치관 가지고 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그런 점에서 그러면 다르고 그다음에 반드시 그 레이시즘을 할 때는 그러면 뭐냐면 흑인들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백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미국 백인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별은 뭐냐면 편견에다가 플러스 힘, 파워가 결합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힘이 없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고 예. 우리가 이제 또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여성하고 예, 예, 예. 여성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 여성하고 예. 그다음에 동물하고가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예, 예, 이건 예. 아주 깊은 서양의 문명사적 원인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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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세 가지를 다 디모나이제이션, 악마화를 예. 시켰다는 거죠. 악마화 시켰다는 거죠. 예, 예, 예. 그 나단의 호선에 좋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예, 예. 백인 여성이 그 사회에서 악마화가 되니까 예.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가지고는 그 원주민 인디언들하고 백인 여성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 백인 남성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아, 예, 예,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약자들, 그 다음에 여성들, 그 다음에 원주민들,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동물이니까 자연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어떤 원리가 예, 연관이 되는 것이 이제 예, 예, 예. 특징이다 하는 것을 예. 이제 말씀하십니다. 백인 남성 우월주의가 특히 문제구만요. 그렇죠. 그렇지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백인 남성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색깔이 흰데다가 예, 남자인데다가 예. 예. 그것이 또 동물에게 대칭되는 예. 어떤 그 유일신적 신하고도 이렇게 관계되는 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예, 예. 그렇게 관계돼서 예.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미국하고 우리와 여러 가지 보면은 예. 똑같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다른 점이 있다. 예. 적어도 우리는 여성을 차별해도 예. 여성을 갖다가 이렇게 악마화, 디모나이제이션을 시키지가 않았다. 예, 예, 예. 예. 뭐 이제 뭐 여성의 운명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악마화해서 그걸 또 미화를 시킵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또 그 상품화시키는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이 과정이 적어도 예. 우리 예, 이 문명 사회에서는 없었다. 예, 예. 우선 뭐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네요. 예, 그런 예. 미국 서구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어져 오는 그런 남성 백인 우월주의 플러스해서 예. 국제 독점 자본의 중심국 미국이 예, 예. 이 향락 퇴폐 예. 그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예. 이런 것이 이제 극단화되면서 예. 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오늘날 미국의 사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미국이야말로 그야말로 공동체와 개인주의가 잘 조화된 나라라 그랬거든요. 예, 예, 왜냐?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집에 예? 벽에 페인트를 해도 예, 예.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정부에서 뭐 무슨 색을 하라 하지 않아요. 예, 예, 예. 옆집에 가서 물어보고 예, 예. 내가 이 색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예. 예. 이래서 우리가 얼마나 미국을 미화를 많이 했습니까 한때. 예, 예, 예. 정말 개인주의도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동체주의도 잘 살아 있다. 예, 그렇게 예. 이제 요는 문제가 뭐냐면 초창기 미국이 나라를 만들 때 예. 그러한 그 결합점이 예. 그게 이제 파괴가 돼 버렸단 말이죠. 지금. 네, 네, 예. 네. 예. 거기다가 그걸 가속화시키는 대통령이 누구냐면 트럼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구만. 지금 정말 우리는 제가 이제 그 이 대통령을 포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카터, 레이건, 예, 예. 뭐 미국에 사는 동안에 대통령이 벌써 몇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예, 예. 정말 트럼프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예, 예, 뭐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예, 예, 하는 정도. 예, 예. 예. 그, 예, 정말 참 이게 미국으로서 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예. 지경으로. 세계 패권 국가로 미국이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아닐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 미국이 결정적으로 이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이 변곡점을 찍고 예, 예. 하강하게 한 대통령이면 부시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예. 그 9.11 테러가 난 다음에 우린 적어도 미국이 뭔가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대로 그냥 이라크, 예? 이란을 침공하면서부터 야 이건 정말 예. 예, 이 개인의 가치관으로 보아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제가 그 적어도 부시가 대통령이 된 후부터 눈으로 목격을 해요. 예, 미국이 예, 막 예. 그냥 이 예. 하향 곡선을 걷는 것이 로마 제국의 그 망할 때 예. 네로 황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거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게 예. 로마가 왜 망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예, 예, 예. 미국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의 잘못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봤자 예. 미국 사람 자체 안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9.11 테러라는 것을 만약에 바깥에서부터 자기를 진단할 줄 알았더라면 네, 자기 네. 반성부터 해야죠. 네, 네. 반성부터 한 게 아니라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네, 네. 예, 그게 도리어 남의 나라를 침공하느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이 네, 로마의 네. 멸망의 원인이 바로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렇지만 그것이 뭐 꼭 역사적으로 그게 이제 네.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네, 네, 일단은 네. 개인이나 국가나 네. 자기 잘못을 자기 반성하지 않으면 그거는 네. 반드시 망한다 하는 그거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트럼프가 이제 예, 예, 이제 중간쯤 미국을 지금 예, 예, 이 망하게 하고 있고 예. 다음에 대통령 예. 예, 지금 누가 될지는 지금 모르죠. 예, 네, 지금 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그에 따라서 네. 미국이 앞으로 이제 정말 이제 더 이상 네. 예, 구제불능으로 될 가능성 네, 예, 지금 네, 눈으로 네. 목격하고 있고. 네, 네. 예, 예, 예.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이나 이 극복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서양보다는 동양이 훨씬 잘 대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구보다 동구가 오히려 낫다. 동구가 이제 사회주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사민주의 복지정책이 있었던 북구가 남구보다 낫다.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예. 스웨덴, 노르웨이가 낫다. 총체적으로 이제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대응이 훨씬 낫다. 이런 이제 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깔려 있는 철학적 함의는 뭘까요? 글쎄 이제 지금은 아직도 코로나가 예. 이제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뭐라고 얘기나 할 수는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네네. 뭐 쉽게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볼 때 예? 대구보다는 예? 경기도 이재명 예. 도지사가 잘한다. 예. 예? 서울의 박원순이가 잘한다 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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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 달 사이에 지금 예. 뭐냐면 대구에는 지금 확진자가 얼마 안 나오는데 예. 지금 예. 서울에서 또 이렇게 막 예. 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나눠서 예. 지역적으로 나눠서 예, 어느 지역 그다음에 뭐 이 정치 제도로는 자본주의 국가가 더 잘 대처하느냐, 사회주의 국가가 잘 대처하느냐, 예. 그걸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를 볼 줄도 알고 숲을 볼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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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개체도 볼 줄 알고 전체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이것이 예. 이제 결국은 지구의 이제 가치인데 예, 예, 예. 결국은 이 두 가지 이런 양면성을 어느 제도 어느 지역에서 잘 갖추고 있느냐 예, 예. 하는 그것은 쉽게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봐서는 예, 예. 아무튼 이 양가적인 예, 예, 예. 그러니까 하나와 여러 예, 예. 하나와 여러 전체와 부분 나무와 숲을 예, 예. 동시에 보는 그런 국가나 지역의 그런 이념을 가진 데서 잘 극복을 하고 있는 건 네.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민중들의 자주성이, 자발성이 굉장히 높은 곳. 예. 그리고 국가가 자본이나 외세로부터 좀 자율적인 곳, 국가가 예. 대응이 훨씬 높다는 진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번 네. 경우에 가장 잘한 국가가 큐바라고 지금 네. 다 알려 있지 않습니까? 네. 큐바가 지금, 예, 그, 뭐, 이 큐바는 그야말로, 예, 이, 자발적인 이 참여도 네, 하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국가의 이런 통제 기능이 네, 예, 잘 조화롭게 아주 됐죠. 잘 조화되어 있는 네, 곳이라고 네. 우리가 보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북쪽은 좀 어떻습니까? 예? 북한은 좀 어떻습니까? 북한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통제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튼 뭐, 지금 봐서는 네. 만약에 거기서 네. 정말 몇십만 명, 몇만 명이 죽었다면 그거 네. 북한 자체가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외부의 도움을 네. 청해야 되죠. 영상 보니까 마스크를 별로 안 쓰고 회의를 해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꼭 거기서 나오는 뭐 뉴스가 없다 하더라도 네. 예, 북한은 네. 예, 여러 가지로 이런 안정권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여러 가지로.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후 온난화, 그럼 미세먼지, 공기 문제. 그리고 물 문제, 물 부족 문제 이런 거에다가 요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예. 결합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1차가 진행 중인데 가을에 2차가 온다 그럽니다. 더 크게. 예. 내년 봄에 3차까지 온다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과연 이 자연 말이죠. 자연. 자연. 예. 예 자연이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이 인간과 자연에 있어서 인간이 이제 처음에는 약하다 보니까 자연의 순응에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홍수, 가뭄에 큰 재난을 입고 했는데 인간의 힘이 커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필요품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이게 이제 자연 법칙을 또 이제 뒤틀어 놓고 이러면 지금 다시 이제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이제 이 재앙을 스스로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게 이 시원이 무엇입니까? 뭐로 예, 구성되어 있고 예, 예. 자연의 운동 법칙이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예. 이것을 과연 자연 자체가 이 선하냐 악하냐 이 문제는 예, 예, 예. 이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직도 진단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왜냐? 예. 보세요. 지금 그 쓰나미, 예. 그다음에 화산 폭발, 예, 예. 예. 이 자연 아닙니까? 그렇죠. 해일도 닥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예. 결국은 뭐냐면은 이 무시무시한 이 자연을 이 종교적 용이라고 그래요.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지 않으면 자연에 극복하지 않으면은 네, 그대로,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얼마나 이 자연이 폭력적입니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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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런가 하면은 네. 자연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네. 인간이 뭐냐면은 네. 너무 강해져가지고 자연을 갖다가 우리 정복했기 때문에 네. 예? 네. 지금 이 거꾸로. 여러 가지 이제 네.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다 네. 이런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자연 중심적이냐 인간 중심적이냐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끝나지 않는 논쟁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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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이 노장 사상 같은 경우는 자연은 선하다고 봐요.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노장 사상에 대한 우리 유가 사상. 네. 그다음에 이 기독교 서구 사회 철학이라는 것은 네. 자연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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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뭐냐면 악마라는 것을 전부 다 동물이나 자연 현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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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이 네. 예? 인간이 뭐냐면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는 네. 이 두 가지 네, 네, 그 이 철학 사상이 팽팽한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이제 문제되는 자연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1차적인 자연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네. 뭐가 뭐냐? 이걸 세컨드 네이처라고 그래요. 네, 제2의 네, 자연. 제2의 자연이라는 것은 네. 인간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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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네.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네, 네, 예, 이 공해 문제, 그다음에 이 아황산가스가 뿜어내는 네. 이런 그 이산화탄소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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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이건 네. 뭐냐면은 저절로 네. 생긴 게 아니라 네. 인간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2의 자연이라 하거든요. 예, 예, 세컨드 예. 네이처.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이 자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가만히 두면은 예. 폭력적인 행동도 하지만 예. 굉장히 또 자연이 우리한테 인간을 살게 하죠. 그렇죠. 예. 자연은 제1차 자연은 우리한테 병 주고 약 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 제2의 자연이랑 2차 자연이랑 이 제 세컨드 네이처라는 건 학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네. 이걸 우리를 못 살게 내니 이걸 뭐냐면 자연을 갖다 정복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못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잘 살려고 만들려고 한 결과가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네, 네, 여기에 네.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의 역설의 패러독스에 지금 걸려서 네, 네, 과연 네. 우리가 이 자연을 예, 이 정복해야 될 건가? 이제 네. 인간이 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네. 이 자연을 네.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보세요. 이 코로나가 이제 예? 도니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네, 네. 자, 그러니까 저절로 뭐냐면은 예. 자연이 회복돼서 예. 동물들도 설금설금 이제 예. 예? 그리를 기어 나오고 네. 공기도 깨끗해지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네. 제2의 자연이 네. 다른 그 질병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조정이 되는 이런 네, 네. 현상이 증명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역설이네요. 역설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순환 구조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뭐냐? 인간이 예. 가장 높고 전지전능하는 신도 해결 못해. 이건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신도 네. 제2의 자연은 건들지 못할 정도로 네, 되어버리고. 네, 네, 네. 그럼 이제 종교는 가장 높은 신은 뭐냐? 가장 높은 가치는 뭐냐? 이런 네, 문제가 생겨야 네. 되고. 아까 그 제2차 자연. 제2자연. 예. 제2자연은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 의해서 예. 충분히 인간의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는 있겠네요. 안 되죠. 왜냐하면 아닙니다. 그게 예. 다보스 회의 같은 데서 예. 이 환경 포럼 이런 데서 미국이 다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미국이 전 세계 에너지의 4분의 3을 예? 소모하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제2의 자연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네. 벌써 참가를 안 그 자기 국가 이기주의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간과 인간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예. 말해서 이 독점 자본주의. 예. 이 후기 국가 독점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가져온 문제지 예. 만일에 인간과 인간의 사회관계가 좋은 관계고 예.
그렇다면은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전기차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석 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후 온난화에서는 미세먼지에서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걸로 보면은 다시 한번 인간이 이 근시안적 시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고 그 운영 원리를 잘 그 좀 해가지고 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미국만 다달 것이 아니라 네. 당장 그 중국도 보세요. 네네. 자기들 나라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게 엄연히 예? 그렇죠. 증거된데도 자기 예? 중국 탓이 중국 아니라고. 특색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국가 예. 발전 과정에서 그렇죠. 예. 주변국 또로 이제 중국 전체 그 인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감수하고 고도 경제 성장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 이 한류라고 하는 말을 네네. 지금 이것도 뭐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예. U자를 예. U자를 흐를 U자 그래서 예. 그냥 뭐 한 스트림이라고 영어로 번역하잖아요. 네. 그 U를 예. U를 뭐냐면 그 인류라는 U자로 그 예. 포엘바가 이제 그 예. U적 존재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예. 우리가 이제는 더 높은 어떤 종의 개념이 아니라 예. U의 개념으로 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예. 해서 예. 그 한류를 나는 그 어떤 유적 개념으로 유적 보고 개념. 싶어요. 예, 예, 예. 예. 정말 그건 그 한류를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 교육 이념에 대한 홍익 인간 예. 정신이겠죠. 예. 그렇게 또 주장하면은 민족 우월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류를 예. 유의 개념으로 격상시키면은 예. 그런 비판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족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자기 국가 이회주의에도 빠지지 않는 그 주체가 예. 한류라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그게 좋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에 예, 예. 코로나를 극복하는 가운데서 네, 네. 예? 우리 지금 현 정부가 네, 네. 예, 이 전 세계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게 다른 유에 대해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예, 예. 정말 다른 더불어 상생하는 예. 그런 한류라면은 그렇죠. 그런 유를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뜸 예. 그냥 이제 이게 예, 공격이 들어옵니다. 예. 바로 당신 얘기하는 건 그 나치 예. 예? 민족주의야. 그러니까 이 나쁜 민족주의에 흐르는 거야. 예. 뭐 이거 뭐 이게 우리 진보 매체에서 그냥 더 떠들어냅니다. 네, 참 네. 안타까워요. 네, 제가 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민족 전통 속에서의 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네, 네. 예, 열 손가락을 깨버려봐라. 안 네.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라. 네, 이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공동체 정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양하고는 완전히 구별 공동체를 할 때, 예.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와 전, 예. 부분과 전체가 동시에 뭐냐면은 분리되지 예. 않는 것이 유라고 보는 거죠. 저는. 네, 네, 네. 예. 예. 그게 분리되어 돼 있지 않으면 네, 네. 그야말로 어떤 부분, 전체, 공동체 전체만 살아있으면 그게 쉽게 뭐냐면은 전체주의로 흘러버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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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또 쉽게 개인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에서는 죽었다깨도 이게 합쳐지질 않아요. 내가 예, 볼 때는 예, 예. 예, 합쳐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제 제가 이제 한철학 네, 그 네. 한을 내세울 때는 우리 말 속에는 사전적에 들춰봐도 네. 하나이면서 예? 여럿이고 네. 여럿 있으면 하나나 하는 네. 이게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이게 뭐 말로 이렇게 짓거려서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체질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 네, 네. 그게 배어 있는 주인공만이 네. 한류를 실현할 수 있다 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예. 이 개인과 이제 집단과의 관계. 그렇죠. 예. 예, 까딱하면 이제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전체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파시스트 독재를 하고. 예. 이거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정반대는 또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예. 이걸 그래서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그 안에서 개인의 자주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네. 이 양자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네. 잘 운영하는 그런 체질적으로 있으면 더 좋고 네. 또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 사회관계를 잘해가지고 교육이든 토론이든 해서 정말 온 국민이 그런 어떤 그 정신으로 살고 시스템으로 사는 예. 네. 제가 요번에 그 이게 이제 총선에 네. 이제 투표하러 가는 아침에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네, 네, 네. 무슨 체험을 했냐면 네. 과거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내가 한 표가 네. 곧 이게 공동체 전체 표다. 네. 내가 이 한 표를 구사 안 하면은 예. 전체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예. 예?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과거엔 그렇지 않았거든. 예, 그냥 예, 뭐 예.
그냥 내 하나 투표 안 해도 예. 그냥 뭐 무슨 영향이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직도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 느낌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내 한 표가 곧 전체 표라고 하는. 근데 요번 내 나이에 요번 선거에서 나는 아침에 내가 그걸 탁 느꼈어요.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느끼는 요거. 예. 여기서 바로 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하지 않는가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미국도 민주주의 뭐 본산지라 하지만 점점 투표율이 떨어져가고 내 하나 투표 행사하는 것이 뭐가 전체를 변화시키냐 이래 돼버리면 그만 그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정말 이 사회 우리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지난번 그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율도 높아졌고 이것이 이 느낌입니다. 느낌.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3.1운동부터 뭐 그 이전에 뭐 동학농민전쟁부터 3.1운동 그 다음에 해방공간의 여러 항쟁들 그리고 4.19 혁명 그 다음에 6.25 항쟁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촛불 항쟁 이르기까지 이런 항쟁을 통해서 이 자발적인 협력 자발적인 이 협동 정신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요번에 그 저기 서초동에서 200만이 모였고 광화문에서 1000만 명이 모였잖아요. 저는 뭐 거의 빠짐없이 참가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집에서 테레비를 보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뭐 자기가 뭐 한마디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고 구호를 외친다는데 그 자리를 앉아 지키고 있는 참을 볼 때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하나가 곧 이 사회를 바꾼다고 하는 그 의식 없이 어떻게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추운 날에. 그렇죠. 서구에서 만일 그 정도 모이면 폭동이 일어나고 가게가 막 털렸거든요. 아니 미국 보세요. 데모한다 그러지만 몇십 명이 몰려도 그 정도지 우리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죠. 물론 그러니까. 그런 미국에서 지금 이제 모사는 흑인들이 또 압살까지 시키는 이걸 보면서 분노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참에 가게 하나 털어서 좀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 시스템을 탓해야지 이 사람들 개개인을 탓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회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 자유주의 개인주의 극단적인 흐름과 그렇죠. 우리 한국의 이 공동체 정신 그것도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 정신 이거는 뭐 80년 5월 달에 광주에 그 민중 항쟁 때에도 그렇죠. 주먹밥을 떠두고 물을 떠두고 아무런 그 평화롭게 그런 어떤 그 해방 공간이 되는 모습들 보면은 이 면면이 이어주는 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특히 그 은행에서 그 은행에서 그 은행원들이 그냥 일하다가 돈을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나갔다. 그럼 며칠에 돌아오니까 책상에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그 있을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제 사람 문제, 인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넘어가면은요. 이 인간은 자연의 일부잖아요. 인간도 자연적 존재고 생물학적 존재인데 그러나 자연 속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란 말이죠. 다른 어떤 동물, 어떤 생물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 인간이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 생존의 필요품을 취득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있었고 또 너무 자연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날 이런 재앙을 이제 또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자연의 생명 공동체라 그럴까? 이런 걸 어떤 시대에는 좀 잘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와가지고 계급 사회 중에도 가장 극단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이것이 많이 훼손돼 있는데 나라마다 좀 차이도 있고 이 사람과 자연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서 그 이제 이 인간이라는 것이 자연 가운데 이제 가장 우월한 존재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이 시골에서 천자문 배울 때 계몽편이라는 천자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다 배운 사람이에요. 서당에서 천지지간 만물 중에 유인이 최귀하니. 천지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 가운데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상공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관을 고양시키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어떤 합리적인 지성을 이 질적으로 높이고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인간에게 행복과 유토피아가 올 게 아니냐. 네. 그건 바로 뭐냐면 19세기 이전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예, 칸트나 네, 네, 다들 생각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양체대전을 겪으면서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간이 뭐냐면 그 정글 속에 있는 야수성 네.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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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동물들은 자기 종족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죽이지를 않아요. 네, 네, 네. 뭐 딴 종족은 잡아먹어도 자기 종족끼리는 잡아먹지를 않는다고. 네, 네. 인간만큼 같은 인간끼리 이렇게 살상을 많이 하고 네. 이거는 왜 그러냐. 네. 왜 그렇습니까? 저놈은 빨갱이, 좌파. 네, 네, 네. 그것은 즉 이념이라든지 네. 예? 윤리라든지 심지어 네. 윤리까지 포함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 저놈은 저기 뭐냐면 아주 저기 쌍놈이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에 없는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높다고 하는 이 가치관 때문에 인간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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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야?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인간을 이런 그 지금 뭐 그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호모데우스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술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예, 기술을 예. 발달시켜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신적 인간 높은 존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예. 나는 그게 찬성하지 않아요. 네, 지금 네. 현재 인간보다도 네. 우리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 아니라 네.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다운그레이드 생겨가지고 네. 머릿속에 쓸데없는 이념 같은 거 네, 네. 예, 그런 걸 갖다가 청소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네. 밑에 있는 이런 이 동물적인 자아 네네. 그거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또 동물적인 자아가 또 이걸 갖다가 극복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중요한 게 조화를 이렇게 돼, 균형을 네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그 호모 사피엔스 수준에서 네네. 우린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 그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네. 그런 존재가 지구상에 있느냐 있다고 네. 보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동물에 가면 동물원에 가면 있어요. 동물원. 동물에 가면 그런 내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요. 예. 우리 한국 동물에. 그런데 쌤 지금 쌤이 얘기하시는 거는 예.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동물 일반이 가지는 생물학적 본능, 본능을 조절해 가지고 좀 인간을 바꿔보자.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 본능을 바꾸는 게 네. 아니라. 네. 우리 뇌에 네. 상층에 있는 네. 이런 신피질이 네. 네안데르탈인이 나타나면서 호미사피엔스가 나타나면서 그 전까지는 균형이 잘 맞아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감정과 이성이 잘 조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뭐냐면 성폭력도 하지 않았어요. 네, 네, 네. 그 전쟁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이 어떤 교육에 의해서 네. 이 신피질이 강화되면서 이데올로기가 여기에 가득 차게 되는 거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서 상대방을 갖다가 정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 뇌수 물질적 결과인 이 인간이 가지는 뇌수 있잖아요. 다른 동물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고 여기서 이제 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본능과 이 감정과 뭐라 그럴까 결합이 이제 됐는데 가나면 감정은 좀 줄이고 아니요. 감정을 줄인 게 아니라 네. 우리 이성, 합리성, 도덕성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성을 오히려 줄인다? 그거는 당연하죠. 네. 도덕성 이런 것들. 네. 예, 이런 걸 줄여야 돼요, 지금. 그런데 동물적 어떤 일반이 가지는 감성을 강화시켜버리면은 감정을. 우리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네, 네. 지금 형태로 그만두고 네, 네, 네. 예, 우리의 그 상층부에 있는 네, 네, 네. 신피질이 만들어내는 네, 네. 그걸 갖다가 이 줄여가지고서 지금 현재 있는 동물적인 이 본능하고가 크게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 감정과 이성을 조화롭게 네네. 좋은 감정도 좋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성도 아주 나쁜 이성이 아니라 좋은 이성이고 그래서 이런 좋은 이성과 좋은 감정을 잘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은 사회일 거 아닙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가야 그걸 교육을 통해서 하든 뭐 여러 가지로 사회관계를 통해서 그걸 터득을 하든 그렇게 해서 좋은 인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교육이라 하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이제 이 이성 작용이거든요. 네네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코로나 같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받아서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네. 어떤 인간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가 돼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정말 뭐 이거 이제
뭐 오해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네, 네, 네. 큰 사회 변동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자연의 지각 변동이라든지 네, 네, 네. 이런 충격이 와야지 인간이 정신을 차려요. 네, 네, 네. 정신을 차리는데 네, 네. 아까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못한 건데 네. 그럼 이런 그 이상적인 존재가 있느냐? 네, 네. 있다고 본다는 거죠. 있다. 동물에 가면 있다. 이 동물에 가면 있다네 지금. 네. 그 산 미국에 있는 그 저기 샌디에고에 그 동물에 가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이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걸, 네. 그게 바로 보노보라고 하는 원숭이에요. 네, 보노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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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생님 말씀 많이 들어요. 원숭이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하고 원숭이 중간적 존재이죠. 그러니까. 네. 선생님, 그 진단에 대해서 저는 이제 썩 동의가 안 되긴 합니다. 예, 네, 아니 괜찮아요. 예를 들면 큰 코로나 재앙이 와야 된다. 자연적 재앙이. 아니면 큰 전쟁이 와서 인간이 충격을 줘가지고 깨달아야지. 좋은 사회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를 운영해서 인간 구성원 자신이 좋은 감정과 좋은 의식의 통일체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그런 충격 요법을 갖다 대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충격이 있은 다음에 그걸 이제 수습하고 마무리하는데 이제 교육이라든지 예, 그러면 과정이 반드시 이제 따라야 되죠.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네.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걸 우리가 네. 예, 수습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걸 갖다 제어를 한다고 할 때 네, 네. 제어를 한다 할 때 네. 그것이 뭐냐면은 그래 되면 이제 그게 거대한 국가 공동체라든지 네네. 그 공동체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네네. 예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또 어떤 무리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을 네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충격이 가해진 다음에 인간 전체가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네네. 것이 생긴다는 거죠. 네네. 벌써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게 생겼습니까? 벌써 우리한테 소리. 이 마스크 같은 것도 뭐 환자나 쓰고 다닌 줄 알았잖아. 그렇죠. 이제 마스크는 이제 누구나 다 써야 된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해라. 너를 위해서. 네네. 그다음에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또 나를 위해서. 이게 바로 너와 나라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네. 그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 위기의 세계화. 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의 이 구성원들이 큰 자각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마다 어떤 사회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속도도 다르고 결과가 조금 다른데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예, 예. 이번에 통일 뉴스에 선생님이 이제 기고문을 하나 제출했어요. 누가? 인류 세화 주체성 제목에 선생님이 기고문을 하나 제출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극단적 환경운동가 생태학자들을 또 이제 비판하고 예. 그 정반대로 에코모더니스트를 이제 비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신인간 중심주의가 그중 낫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 주시고 예. 신인간 중심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이제 네 가지 예. 가능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예? 두 이제 이 항을 두고 네네네. 네 가지 가능성이 나왔는데 네.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네. 근본적으로는 전부 다가 네. 듀얼리즘, 네. 이원론 예? 어느 네. 하나를 어느 하나를 우월하 우선시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네. 그걸 갖다가 듀얼리스틱하게 네. 이원론적으로 본 점에서는 같아요. 네네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다 타락했으니 인간 예? 네. 이게 인간도 무기력하고 네네. 그다음에 자연도 신의 피조물이니까 네. 능동성은 전혀 없는 수동성 네. 피조물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다 이것은 예.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네네. 존재들이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인구 결국은 궁극에 가지고는 인간과 자연 가운데서 네네. 인간을 우선시하면서 네네. 이제 인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신피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네네. 강화시켜가지고서. 네네. 한마디로 지금보다는 네. 더 스마트하고 네, 네. 더 고향있고 더 도덕적인 존재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인간이 네. 자연을 네. 관리하는 청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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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청지기의 역할을 해서 치유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네, 네, 아까 얘기한 그 이제 포스트 네. 모더니스트 인간주의 같은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네, 네, 네. 이런 경우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제2자연을 만들어놓고 인간이 결국은 뭐냐면 이 자연 파괴를 다 가져왔으니까 인간을 약화시키고 예. 예. 결국은 자연자 예. 이게 극단적인 이제 뭐 노장사상이라든지 예, 예. 이렇게 흘러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예, 예. 바로 이제 그 해밀턴 같은 사람은 그게 예. 아니라는 거지. 예, 네. 예, 충분히 현재 인간을 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네, 네, 네. 예, 자연도 자연대로 네, 네. 긍정적으로 예, 선량한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 개 다를 예, 상승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네. 내는 것이 네. 그게 이제 해결책이다 네. 하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게 제일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신인간 중심주의라고 그럽니다. 네, 네.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네. 관념적으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인과 전체 네. 이 나무와 숲이 네. 우리의 느낌 속에서 네, 네. 감정 속에서 네. 그게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화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느낌으로. 예, 예, 예. 예? 느낌으로. 예, 예. 무슨 그게 과연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 이 사회에 사는 우리가 예. 위기를 당했으니까 예. 그 둘을 갖다가 이제 이원론을 극복하자 하지만 예, 예. 체질적으로, 근데 본능적으로 그게 되느냐, 이거 안 되는다 이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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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이런 그 여기서 바로 이제 이 철학의 담론이 중요한데 네네. 제가 궁극적으로는 그 자꾸 한 철학 한 사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네네. 바로 그 우리의 그 우리 그 한 그 네. 개념 속에서 네. 그것이 이제 예, 이제 예, 체험적으로 느낌으로 그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네. 바로 이게 북한이라는 사회는 예, 내가 볼 때는 이 고난의 행군이라든지 네네. 이런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이렇게 해오면서 네. 주민들한테 네. 이런 양가적인 이것이 네. 분리되지 않도록 그 네. 사람들은 그게 체질화돼 있어요. 네, 네. 모든 게. 네, 네. 예? 그 사람은 정치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 주인공만이 미래에 네. 답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네. 예. 그 수령당 대중의 통일체라는 것도 예. 이게 이제 결합판 예. 대가정 개념이라든지 예. 예, 그렇구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선거 이번 선거에서 제가 딴 때와는 달리 내 예. 자신이 체험으로 그걸 느끼면서 투표장에 갔다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 그 말로는 뭐 너 하나 투표 안 하는 것이 예, 예, 그 예, 결국은 뭐냐면 공동체에 예, 영향을 준다. 그 말로만 들었지. 네네. 그걸 내가 몸에 체험으로 느끼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네네. 그 요는 중요한 것은 요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경험이 네네네. 그거 이게 둘이 결합이 되자면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반드시 네네네. 이 고난을 겪은 자만이 이 조화의 담지자가 될 수 있어요. 네네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이 코로나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이게 고난입니까 지금. 그렇죠. 이 과정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예, 그런 이 서로 양가적이고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있던 네네네. 이것이 정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네네. 인류 공동체가 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60억 인구가 다 한꺼번에 이걸 딱 느끼면 이건 정말 문명의 큰 전환을 만든. 그래서 오늘 이 대담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위기라는 이 전 세계적인 엄청난 재앙을 계기로 해서 올바른 인간이 뭐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뭐냐,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사회관계는 올바른 게 뭐냐. 이런 것을 토론을 굉장히 심화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좋은 감정과 좋은 이성이 잘 조화롭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인간 그런 인간들의 또 관계,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계화라는 게 바로 그게 그 인간 경험에 예, 이 공감대 네네. 예, 이게 이건 정말 문명의 큰 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이건 그러니까 뭐 옛날 유목에서 농경 사회로 넘어오는 네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오는 네네. 산업 사회에서 이제 정보화 사회로 넘어올 때 네네. 인간 전체가 느끼는 공감대 같은 것이 네네. 예 이제 이루어지는 계기가 네네. 될 것으로 봐요, 저는. 예. 미국이나 이제 서구 나라는 자본주의잖아요. 사상적으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를 결합시킨단 말이에요. 그 민주주의가 이제 민이 주인이라 그러면서 자본이 또 주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일치하는 과정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주인이 되는
이런 사회, 이런 인간과 인간의 사회 관계가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대하는 태도도 훨씬 더 좀 우월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쿠바나 북한 말이죠. 중국도 뭐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거나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미국이나 서구 나라의 자본주의 사회보다 덜합니다. 훨씬 대응도 잘해요. 그 사회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사회관계는 공동체 사회잖아요. 생산수단도 사회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하나를 위한 전체가 이런 정신을 100% 완성시키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사회란 말이죠. 네. 어려움도 겪었고 쿠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자연에 대한 자연 훼손이나 보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호수 주변에 레일바이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고 산을 깎고 뭉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주의 나라라든 그런 걸 좀 덜해요. 중국은 좀 다릅니다만은. 중국은 고도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한동안에는 막 저 황산이나 태양산 이런 데 가면은 막 케이블카 유리 잔도를 막 고공에 높은 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금강산 가봐도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설악산 그 케이블카도 지금 저지시켰는가요? 네네. 그렇죠. 논쟁이 되고. 그렇죠. 예. 그게 만약에 어떤 그 전체주의 국가라면 국가라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시민단체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북한 같은 경우 네. 서해 간문이라 해서 예, 그게 어떻게 그 중장비도 없는 사회에서 네. 예, 그렇게 큰 간문을 만드는가?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마식령 그 이제 스키장 같은 경우 네네네. 이제 이 제 바라기로는 네네. 북한이 네. 예, 이제 이 북한이 예, 이 그 경제 개발을 네. 이제 발전시키면서 네네. 지금은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 그대로 네네. 지금 부디부디 이 자연, 네네. 예, 자연 환경 네. 예, 이걸 이제 예, 고려하면서 네네. 예, 하면은 먼저 앞서갔다는 어떤 자본주의보다 더 선진 국가가 될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말은 뭐냐면은 북한을 우리보다가 열등시할 때 항상 보이는 사진이 뭡니까?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 예. 북한을 보라. 저기 예. 저 사람 세상이야. 깜깜한 예. 깜깜하다. 깜깜한 예. 흑암 천지가 아니냐. 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게 장점이 돼 버렸잖아요. 예. 예. 그 제가 이제 그 이 다섯 번을 평양을 갔는데 참 양각도 호텔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때 네. 양각도 호텔이 얼마나 높습니까? 네, 네. 정말 깜깜한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정말 아파트에 그 불 켜는데 불도 보면 그 촛불을 켜놨다 네, 그래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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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거리에도 뭐 이제 가로등도 있고 말이죠. 아파트에 네, 네, 거의 불이 네, 들어온다고 네, 네, 그러는데 네. 이제 한 가지 바람직하면서도 네. 예, 또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할 때 그 자연하고 네. 환경하고 네. 그걸 이제 조화를 맞는 그 균형 발전을 했으면은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자본주의 사회도 이제 수정 자본주의를 그냥 이윤 추구만 일방적으로 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폐수를 막 하천에 뿌리고 이런 것은 결국은 자본주의 유지를 위해서라 안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규제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든지. 끊임없이 돈 있는 자들의 그 정치 입김들에 따라서 이게 영역이 자연을 온전하게 제대로 보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은 그런 노력을 상당히 애초부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올바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에 넘어가면은 지금 이제 역사 속에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단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관념론에 대가답게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다. 인간인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하는 이거를 이제 다른 동물 일반의 차별성을 갖는 이런 진단을 했는데 예. 선생님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그 이 환경 문제가 네. 터지면서 네. 제일 많이 거론되는 말이 뉴턴 데카르트적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뉴턴 네. 데카르트 즉 그것은 네. 그 데카르트가 나는 네.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걸 거꾸로. 네. 그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관념적인 존재, 생각하는 네. 존재로 네, 만들어 버렸다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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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러다니까 관념적이 아닌 물질적인 거. 네. 생각할 수 않는 이런 동물 같은 걸 한번 네. 열등시하는 이런 이제 가치관이 네. 당연히 데카르트의 발언관에서 네.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연장이 있는 것과 연장이 없는 것. 이거 지금 컵을 보면 이만한 연장이 크기가 있잖아요. 네. 부피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정신 같은 것은 전혀 그런 이 어떤 익스텐션 영원 연장이 없잖아.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완전히 그 이분법적으로 네. 나눠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다음에 뉴턴은 뭐냐면 그 네. 물리학적으로 그걸 갖다가 더 심화시켜 버렸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현재의 이런 이 생태 환경적 위기는 결국 뉴턴 데카르트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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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서 생겼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걸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는 이런 태도가 네. 결국은 이제 이 자본주의 네.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서 네. 그게 그냥 사회 현상 속에서 네. 방법론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네. 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놔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뉴턴 데카르트적 패러다임이고 네. 그 뉴턴 데카르트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기서 처음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그슬로 올라가면 서양 철학에 이건 그리스 고대 철학에까지 그슬로 올라가서부터 그렇죠. 네. 그 기원한다고 보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주역도 그렇고 네. 우리 조선 시대의 이제 이황 같은 경우는 리이론론, 네. 네. 서경덕 같은 경우는 기이론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율곡이는 이기이원론을 또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서경덕 같은 경우가 이제 유물론에 가깝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황은 이제 관념론에 이제 치우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애매하게 이원론을 전개하다가 결국은 막판에 율곡 이이도 리의 시원을 리에 찾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세계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뭐 물질의 반영으로서의 의식이기는 하나, 예. 의식의 능동적 작용에 의해서 물질을 또 변화 발전시키는 이런 물질과 의식의 상호 관계를 이제 융을 변증법에 해명이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나 그것만 해명돼서 관념론을 타파했다 해서 무슨 모든 걸 해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새로운 철학적 테마로 사람과 사람 이외의 세계 이 관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일반, 세계 일반, 뭐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고 똑같다. 또 이런 무차별적인 이제 존중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개나 고양이나 꽃이나 나무나 이런 이제 생물 일반의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과 다른 차별화된 본질적인 특성이 뭐냐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빠진 네. 요소가 있어요. 네네네. 지금 신이라는 요소가 빠졌어요. 그 신할 때도 이게 자연신이냐, 네네. 그다음에 인격신이냐 네네. 하는 문제. 기독교 네네. 같은 경우는 강한 인격신을 네네. 믿는 존재 아니겠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정다산이 네. 그 천주교에 처음에 이렇게 형제가 다 네네. 이렇게 몰두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네. 가만히 보자 하니 네. 서양 사람들 서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저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서 네. 어떻게 철덩어리가 바다에 떠냐 이거야 군함을 네. 보고서 예, 예.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인격신을 믿고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저렇게 강해지고 물질적으로 부화해지자면 예. 인격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서양 그 서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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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바로 그 이, 그럼 서양에서 인격신이 무슨 도로서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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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는 자연을 보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양 기독교가 자연 파괴의 죽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 뭐냐면은 예. 환경론자나 페미니스트나 똑같은 이구동성이에요. 서양 기독교의 이런 강력한 인격신관이 결국은 이런 예, 자연 환경 파괴를 가져왔다고 해서. 예, 그러면 예. 인격신관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아까 말씀대로 예. 무의자연 속에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청풍명으로는 옳고 있어도 예. 이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낙후되는 이런 현상이 가져오잖아요. 예. 그럼 이 둘을 결국은 조화를 시켜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예. 바로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상사의 흐름이었고 예. 그 기철학자들도 예,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이에요. 자연이죠. 자연인데 예. 그게 점점 한국에 와서는 예. 이제 서경덕, 예. 그다음에 최한기, 네네네. 그다음에 임성주,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정다산, 네네. 그다음에 수은에 올수록 예. 그 중국에 없는 기의 그 인격신적 요소가 이제 점점점 가미돼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동학의 최저에 와가지고는 아주 기독교에 그냥 버금가는 인격신이 나타나서 그걸 천주라 하는 거죠. 예, 그렇다 해서 그러면 동학이 그럼 기 이런 비인격적인 존재를 버렸냐면 그게 아니지. 예, 예, 그러니까 예. 두 개를 다 주문해 놓은 거예요. 그게 강령중이라는 건 직위금지 예. 원이대가 처음에 기를 부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본주민이라는 건 시천주 조화정 해가지고 예. 천주짐을 부르는 거죠. 예. 그렇게 결국은 이 양면성을 직이라는 그러한 예, 우주 자연의 예? 원리 길을 부르는 동시에 예. 기독교 같이 주여 주여 하는 그 천주님도 부르고 이 두 가지를 예. 다 콤바인 시켜 놓은 예. 이것이 아. 바로 동학 예, 예, 예. 천주 그 수운 사상이고 그게 이제 두 가지 예, 예, 예. 주문에서 조화가 되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 이 동학 정신을 받는 천도교나 우리 민족 종교에서 점점 이런 자꾸 천주만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종교화되버리고. 종교화되는 거죠. 사상으로서의 그 우월성. 우월한 그 동학의 우월한 사상적 원리는 퇴색되고 네. 말이죠. 그렇죠.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우리가 네.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그야말로 그 이 양면성이 하나의 종교 체험 속에서 예, 살아 있었거든요. 네네. 예. 정말 세계 어디에도 이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이런 종교적인 경험이 이게 한 군데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는 종교가 없어요. 네네. 선생님, 동학 사상. 예. 이게 이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나라 역대 그 철학 중에 그중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변수를 네. 이제 자연과 인간과 네. 예, 이 신 네. 예, 까지 이제 예, 네. 신도 그게 이제 그 인격신이냐 자연신이냐 예. 예, 그 변수까지 넣어서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 동학에는 이 삼경 사상이 있어요. 삼경 네네네. 세 가지를 갖다가 예? 종교하는 거예요. 첫째는 네네. 뭐냐면 경천 네네. 그다음에 경인 예예예. 그다음에 경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신과 예. 예? 자연과 예. 인간을 갖다가 예, 다 삼위일체로 경외롭게 네네네.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그 경물이 경물. 네네네. 예, 이 물이라는 것이 이게 결국은 이 자연이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 삼경사상 네네. 같은 것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인간이 사람이 하늘이다. 예.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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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이 수은 자신이 인대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네. 사용하지 않아 절대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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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제 네. 그걸 두고 1909년에 이제 일본이 네. 자꾸 이 동학 교인들이 네. 모여 앉아가지고 주문을 내어서 네. 비난이다 천주님께 비난이다. 네, 네. 저 일본 외놈들을 하루 아침에 쳐 물리쳐 주소서 이렇게 예, 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자꾸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한테다가 예, 예, 예. 그 힘을 강하게 받아서 예, 예, 예. 일본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 예, 예. 일본이 이제 손병이를 시켜가지고 예, 예, 예. 이 하나님 어디 바깥에 있느냐? 예, 예, 예. 너 안에 있지. 예, 예. 그래서 인내천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 되니까 그만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본 망하라고
뭐 빌 대상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인내천도 결국은 무슨 이 친일파들의 예? 그런 건 농간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이세원이라고 하는 그분이 네. 자기는 이제 이 천도계란 말 안 해요. 자기는 이제 동학이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그렇지만 그게 종교 발전 사적으로 볼 때 네. 인내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상당히 발전된 신관이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 이세곤 선생님 평소에 그냥 저를 굉장히 그 예, 뭐 연구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네. 자리를 많이 줬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결국 굉장히 서운해하셨어요. 네. 서운해하셨는데 네. 그 이 인내천이라고 하는 네. 예, 그것은 예, 정말 이 탁월한 네. 신관이고 결국은 예, 천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고양돼 버렸고 네.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사람 네. 네. 사람과 하늘이 이제 이거 같다. 네. 네. 근데 결국은 사람만 하늘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가. 그렇죠. 예, 삼경사상이죠. 삼경사상이죠. 예. 경천, 경물, 경인. 그렇죠. 경천, 예. 경인, 경물. 예. 예. 이게 삼경이죠. 삼경.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신인간 중심주의 있잖아요. 예. 신인간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연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양자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그 신인간 중심주의와 지금 시천주 조화정을 얘기하는 이 동학사상과 예. 그리고 사람 중심의 철학적 원리 예. 이 삼자가 굉장히 유사성이 있네요. 아 당연히 유사성이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네네. 그걸 네. 체험을 통해서 네네. 체험을 통해서 그런 그 삼경사상을 네. 체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적으로 네. 경험하면서 느끼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걸 확립하고 있느냐. 그렇죠. 체화하고 있느냐. 체화하고 있느냐. 그게 서양에서는 깊은 깊은 이율론 때문에 네네. 그 체화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네. 좋은 예를 들게요. 네네. 한국 사람들 보세요. 네네. 우리가 뭐냐면 아주 그냥 그 매운 네. 뜨거운 네. 뜨거운 콩나물국을 마시면서 아 시원하다 그러죠. 시원하다 그러죠. 그거 지금 서양 사람들이 그런 표현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분명히 시원한 걸 느끼거든요. 네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되는 네네. 이걸 갖다가 예, 이렇게 요새는 뭐 젊은 애들이 뭐 웃는 웃음하고 슬픔을 조화시켜서 웃픔이란 말. 웃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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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한국의 정서가 이렇게 세계화돼서 춤과 음악 이것이 전 세계인에게 먹혀 들어가는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웃는 거하고 슬픈 거 그게 같고, 네네네. 예? 그다음에 뜨거운 거하고 시원한 거 그게 네. 같고, 네네. 그게 뭐냐면 머리 속에서 같은 게 아니에요. 네네. 우리가 체험으로 그게 경험으로 같은. 네네네. 예,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네네. 우리에게 그런 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네네네. 자칫 잘못하면 이거 코로나를 코로나 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네. 그 우리가 이렇게 정말 메타화 되는 데는 네.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 기독교의 생명이 뭡니까? 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서 신과 인간을 연결시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없이 나는 그것이 이제 정말 1939년 그 항일 유격 대원들이 그 눈구덩이 속에서 겪던 네. 그 고난의 행군, 네. 그 뱅이리라고 하는 이런 네. 경험 같은 것들이 네. 바로 제가 말씀드린 네. 이것을 네. 예, 어떤 이념들을 반대 이념들을 이렇게 네. 조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바로 이제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네. 유물론 관념론을 통일시킨 것이죠. 그렇죠. 네. 세계관 1, 세계관 2라고 해가지고 네. 그걸 두 개를 다 극복시켜서 성화시킨 게 주체 사상이다. 네네. 그래서 낙과 망치 그 가운데 붓을 우리는 집어넣는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우월적 존재로서 인간이 세계를 이제 지배자이고 개조자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지만은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지배자이고 개조자면 막 세계를 함부로 다루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간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라도 세계를 정말 그 원리를 잘 터득하고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관계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북한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사회주의가 훨씬 인간 이외의 세계에 대해서 잘 대우하거든요. 그게 인간이 이루어오니까 궁극적으로.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이 관계는 역사적으로 이제 변천해 왔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사회의 역사적 원리가 또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인간의 집합,
그리고 사회 이제 이 역사를 끌고 나가는 원동력을 이제 민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민중이 지배자가 아니고 이제 민중, 돈이 아니고 이제 사람, 이런 중심주의로 가져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아까 신인간 중심주의도 그렇고, 동학의 삼경사상을 잘 체화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사람의 철학적 원리, 민중의 역사적 원리를 잘 이제 이렇게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이 민중이 좀 의식이 먼저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간단해요. 예. 선생님,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아주 제일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사대주의만 버리면 됩니다. 사대주의. 사대주의만 버리면 역시 사상 개수가 중요하구만요. 사상 혁명이라 그럴까? 사상 의식 계획이라 우리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이 서양 거를 맹목적으로 우월하다고 받아들여가지고서는 머릿속에서 우리 좋은 거를 다 포기하고 그렇죠. 포기하면서 나쁜 걸 받아가지고서는 나쁜 걸 받아가지고 그 나쁜 줄을 모르면서 그걸 갖다가 우월시 우상시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사대주의만 타파하면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 그 상당히 아니라 그대로 극복이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은 동양도 계급 사회에서 양반 상놈이 있었잖아요. 계급 사회에서 무시당해 왔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평등 의식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대주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지금 한국의 여성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남자가 한국의 남자들이다. 이제 이 레디칼 이렇게 퍼뜨려 놨어요. 나는 이제 이건 완전히 한국 문화에 대한 곡해다. 너들이 그렇게 하는 건. 너들이 페미니즘, 서양 레디컬 페미니즘에 동성해서 너들이 교수직 얻고 뭐 논문 발표해서 다 좋은데 이거 한국 문화를 왜곡시켜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렇죠. 유교가 낳은 가부장적 질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여성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지만 서양하고 달라요. 사대부 집안에 가보라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뭐 반말하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다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여자를 뭐냐면 여성 원리를 악마화 시켰어요. 천사라 그러면은 천사 이름은 전부 서양에서 남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여자가 천사인 줄 아는데 서양에서는 천사라 그럴 때는 그게 남자지 여자는 전부 다 악마예요. 그러니까 악마화 시켰다고요. 그런 아주 뿌리 깊은 남성 우월주의가 있구만요. 그러니까 동양엔 적어도 음양이라 해가지고서 균형을 얘기하고 뭐 한의학 같은 데서는 경락 가운데 음경락이 양경락보다 더 중요합니다. 양경락은 잘라내거나 뭐 없어도 살지만 음경락은 조금만 훼손돼도 치명적이에요. 그만큼 우리 동양에서는 음양 조화이거나 혹은 또 음을 더 중요시했어요. 좌의정, 우의정 가운데 누가 더 높습니까? 좌의정이 더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적어도 서양같이 또 여성을 갖다가 미화시켜가지고 미화시켜가지고는 이제 이걸 이제 이 난 여자를 남자의 난롱거리로 봐서 눈요기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여성들이 내가 정말 이 방송을 듣는 한국 여성 깨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절대로 남자가 여자 보고 아름답다 할 때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줘야 돼요. 그걸 아직도 모르고 아름답다 재색이 겸비했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웃어요. 이건 뭐 어떤 특정한 여자가 그렇게 아직도 요즘은 함부로 그런 표현을 못 씁니다. 그게 바로 예쁘다라든지. 아직도 뭐냐면은 평균적으로 한국 여성들이 남자들이 자기들의 눈요기감으로 그게 미화시키는 거거든. 그걸 아직도 뭐냐면 이 미화의 잘못을 한국 여성들이 깨닫고 있지 못해요. 그다음 보세요.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여자를 갖다 상품화 시킨단 말이에요. 무슨 고급 승용차, 이제 판매할 때는 여자를 갖다 나체로 된 여자를 갖다 막 그 선전을 몰고 뭐 미스 코리아라면 은행에 뭐 어디 프론트 데스크에 안 참아놓지만 이게 전부 다 여자 팔아먹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그 과정을 겪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동양에서는 절대로 이런 세 가지의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 그래서 펄복 여사가
우리 한국에 와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의식이 강한 응? 예. 예? 여성이 한국 여성이다. 예, 예. 전 세계 유격대원들 가운데 여성 유격대원들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네. 거기 카스트로가 여기 여성 유격대원이 있었어요? 예. 그때 호지밍에 여성 유격대원이 있었어요? 예. 북한에서는 안도에서 예. 1932년에 예. 여성 유격 중대가 생겼어요. 그랬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유관순 누나를 우리가 찾고 여성을 하지만은 사실 만주 항일 무장 투쟁에서는 여성들이 뭐 수백 수천 명이 그 열렬한 그 투쟁을 한 투사들 여사들이 열사들이 많았죠. 여성들. 그 중국 그 내전이 1948년 49년에 있을 네, 때 그 이 네. 조선 여성 유격대원들이 네. 결정적으로 예? 네. 내전에서 네. 예, 공헌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발 이 여성들이 네. 서양하고에 비유해서 네. 이런 관점에서 예,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도 이 잘 역사적으로 잘 끌어가야 되는데 사회 역사적 원리에서도 그걸 적용해서 잘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수 민중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사대주의를 깨고 평등 의식을 갖고 예. 이게 첫 출발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원론이 나쁜 줄 알면서도 네. 서양 철학이 전부 이원론이니까 네. 철학자 행세하려면 전부 다 그만 어? 잘못된 틀 속에다 놓고 철학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지금 서양 철학 프랑스 철학의 포스트 모던이 등장하니까 네. 보세요. 그냥 그 모더니즘에 있는 이성의 합리성, 이성 이런 걸 갖다가 막 과도하게 그 존재 신학이라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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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배척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 원시적인 그런 감정적인 동물적인 본능을 갖다가 말이지. 예. 그걸 갖다가 예? 이제 이 되살려내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예, 이렇게 예, 예.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학 같은 경우가 특히 양반 삼론도 맞절을 했답니다. 예. 그 동학 교도들 안에서는. 예. 그리고 여성들한테 존댓말을 하고 또 이제 이 동학 교도들은 오히려 전염병에 이 굉장히 적었답니다. 왜냐면 항상 그런 걸 수칙으로 정했대요. 손을 잘 씻어야 된다. 무슨 뭐 이런 네. 거를. 네. 네. 그건 이제 그게 이제 이재마의 네. 사상 의학이 볼 것 같으면 네. 병이 왜 생기느냐. 네. 그 사람들 윤리라고 그랬어요. 네. 윤리란 게 뭐냐면은 그 개인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건 즉 그 이 며느리가 네. 시어머니한테 네. 예, 억압을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걸 네, 화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걸 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다음에는 뭐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네. 지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네. 예, 네.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된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회라 그랬어요. 네. 사회, 예. 그다음에 세시라고 그래서 예. 우주 변화, 우주 변화. 예. 이 네 예. 가지가 다 예. 병의 원인이라고 예. 보았거든요. 지금 예.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았을 때 예. 여기는 예.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데서 이 코로나가 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그 이게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예? 기후 변화라는 우주 변화도 예. 이게 연계 예. 있고 예. 자본주의라고는 사회도 예. 영향을 주고 있고 예. 뭐 이거 코로나가 가만히 따져보세요. 예. 이 자본주의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사는 개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떨어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하나의 질병을 볼 때, 예? 예.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러니까. 예. 이건 그러니까 뭐 우리 한의학에서 기본으로 보고 있는 진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배자가 아니라 이 다수 민중들 올바른 의식을 갖고 또 의식만 가짐으로써 다 되는 건 아니고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단결을 해서 단결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구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성원들은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 개인과 이 전체 이 조화로운 관계를 잘 운영을 해서 이런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자연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갖고 상생해서 이 생명 공동체를 잘 이루는 방법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자, 이제 2020년대입니다. 지금 2020년대 한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미국도 좀 살았다가 한국에 오셨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다 보고 계신데 우리 한반도에는 또 이제 남과 북이 아직도 이제 갈려져 있어요. 근데 남쪽은 촛불항쟁 이후에 자발적 협력 정신이 높고
북쪽은 또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고 산전수전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지도자와 이 민중들의 단결을 잘해가지고 이 미국 제국주의의 어떤 압박 제재 이 속에서도 이제 이 정면 돌파 자력갱생하자고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 이러잖아요. 남쪽도 장점이 있고 북쪽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묶어가지고 지금 하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패권이 서서 약화되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도 지금 고조되잖아요. 미국이 지금 퇴조하고 있는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과정에서 신냉전의 우려도 있고 이럴 때 남과 북이 장점을 잘 융합을 해서 정말 하면은 세계 평화의 균형추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발전된 어떤 모범 국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데도 대한민국이 세계 상당히 떠들썩할 정도로 모범 국가가 됐고 북쪽도 지금 뭐 정보가 없어 잘 안 알려졌지만은 회의할 때 마스크도 안 쓰고 초중고등학생들 등교가 남쪽보다 더 빨라요. 그런 걸로 볼 때 잘하고 있지 않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것들 다 융합해서 하면은 세계적인 어떤 그 모범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자연과의 관계. 저는 그거를 이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생활 공동체라고 하고 자연과의 인간의 관계 생명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가 이 한반도에서 예.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또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 사회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어떤 도덕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뭐냐면은 네. 선생님 어부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부질이 네네. 네. 크게 적용해서 네. 네? 네. 미국하고 중국이 네. 이렇게 서로 이제 코로나를 두고 네. 네? 신경을 하는 도중에 네. 네. 어부같이 이 어부질이의 네, 네, 네. 효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야, 멋있는 말입니다. 예, 어부질이의 효과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런 비관론. 예. 정반대가 어부질이네요. 그렇죠. 어부질이죠.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예. 미중 간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부질을 노려야 되는 거죠. 야, 예.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지도자부터 네. 국민들이 이 사대주의에 찌들려 있어요. 네네네네. 한마디로 해서 뭘 자주적으로 능동적으로 뭘 한다는 네. 의식이 없어요. 네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다 해줄 거로 바라고 있어요. 네네네. 통일 조사를 해보면 아 미국이 다 통일 시켜주는데 뭐가 우리가 여기서 네네. 통일하겠다, 통일운동하겠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가장 무서운 적은 어떤 무기보다도 사대주의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왜냐? 그 적한테 우리가 무기를 다 맡겨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쟁할 필요도 없이 네네. 결과에서 진 게 아니라 초장부터 지고 들어가는 게 사대주의란 말이에요. 네네네. 예, 사대주의라고 하는 거죠. 네네. 예, 이때에 지금 현재 이 통일 장관님께서 이 유엔 그 접촉 네네. 그걸 건들지 않으면서 자꾸 뭐냐면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한 데서 뭐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미국도 눈치 못 차려요. 이게 지금 법을 어기는 건지 아닌 건지. 네네. 그러면 개미 구멍이 뚝방울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게 엄청나게 구멍이 커져 버리는 거지. 네네.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는 거지만 그게 큰 예, 이 사건과 효과를 낸단 말이죠. 네네. 예. 이제 이런 좀 노력을 네. 좀 그 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야말로 지금 이 코로나 이런 것이 네. 우리 이 통일하는 데 있어서 네. 이 어부질이 네. 효과를 낼 수 있는 네.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네. 이렇게 했는데 요는 문제는 체질적으로 겁내는 거죠. 네. 네. 예, 지도자부터 겁내는 거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야당이 네. 네. 발목을 잡고 있고 발목 잡고. 이 야당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네. 이거는 그냥 일본하고 미국의 지령을 그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네네네. 지령을 받을 뿐만 돈까지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그 요번에 탈북자들 탈북자들이 그 NED라고 하는 네. 네드에서 그렇죠. 돈 받는다는 게 여실히 그럼 그 그렇죠. 탈북자면 돈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네. 그
탁월한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정보까지 다 흘리고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야당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야당이 아니에요. 야당이라는 것은 그래도 국가 민족이라고 하는 전체 큰 변수에서는 언제나 같이 합의를 될 수 있어야 그게 한 나라의 야당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의 야당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야당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보수 정당도 아닙니다. 완전 그 지금 뭐냐면은 지금 백선엽이 두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뭐 홍범도가 장군이니까 백선엽 장 그게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백선엽이가 백선엽이를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광복 해방이 되자마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 새로 되는 해방 조국의 군인으로 만든 게 잘못이에요. 군인부터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지. 그렇죠. 선생님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군인이 돼서는 군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되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군인을 만들어 놓고는 무슨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는 게 그게 벌써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정쟁 영웅이라 하면 됩니까? 그 안철수가 생각을 모자라도 보통 모자라는 게 아니지. 원천적으로 군인이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전기차를 가동하고 자율주행차를 가동하고 이것이 이제 미세먼지도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술 문제지 않습니까? 기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는 공동체 문화를 좀 발양해가지고 서로 돕고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이런 거 어떻게든 이렇게 좀 하고 이 사상, 낡은 사상, 이거 정말 사대주의, 그 다음에 이 차별 의식, 이런 것들을 버리고 특히 미국 관련해서는 아름다울 밑자가 아닌데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이 숙미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패권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공미할 공포스러운 이 미국으로 쳐다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사대주의도 극복하고 평등의식을 가지면서 공동체의식을 잘 발양을 하면은 자연과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또 기술 발전 이것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잘 보호해서 인간을 이롭게 만들도록 상생하도록 하는 이런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여튼 뭐 계속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게 하면 또 우리 시청자들이 짜증을 내니까 이 정도로 오늘은 하고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상 측면에서는 공동체주의 정치에 있어서는 민이 주인 되는 참민주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또 공유경제를 확대시키는 이런 올바른 공동체 경제 문화적으로도 이제 아주 서로 돕고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하나를 위해서 전체가 되는 이런 어떤 문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녹아있는 이런 철학 가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을 수시로 모실 테니까 건강을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보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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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